경상남도 창원시의 출생으로 1989년생인 김기라는 대한민국의 UDT 출신 방송인이자 대한민국의 걸밴드 QWER의 총괄 프로듀서 겸 디렉터이다. UDT 출신답게 전반적으로 대단한 근력과 운동신경을 소유하고 있는데 입대하기 전에 등산과 웨이트 트레이닝, 수영을 병행하며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입대했으며 입대 당시 체력검정 올만점으로 입대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 당시 동기들의 모습을 회상하자면 잘 큰 올라프와 말파이트 같았다고 하는데 그런 동기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샴푸를 먹고 있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 드디어 동기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샴푸통에 꿀을 담아서 당분을 보충하고 있었다고 하죠. 초창기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운동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대머리 마스크로 분장하여 설명하는 컨셉이 성공적으로 먹혀서 인지도를 높이다. 헬창의 삶, 가짜 사나이, 음악게임 등등 각종 컨텐츠를 진행하며 엄청난 구독자를 모았다고 한다. 2021년엔 러시아에 직접 가서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특수작전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총을 무려 3-4천만원치 구입하고 각종 장비를 세팅하는데 8-9개월 정도 걸렸는데 12월에 오미크론으로 한번 2022년 출국 직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계획이 폐기되면서 5억 8천만 원의 투자금을 손실했다고 하죠. 이후 최애 아이들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초단님이 어릴 적부터 드럼을 쳤지만 시작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실어주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으며 초단을 시작으로 마젠타, 양룡영량과 이시연을 차례로 영입하였으며 영입된 사람들은 연락한 사람들 중에 가장 음악에 진심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죠. 초창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일부 네티즌들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SM과 JYP 같은 대기업들도 망하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편이었지만 결국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채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기도 하고 국내 대학 축제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예쁘장한 얼굴과 SNS상의 인지도만 믿고 음악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손가락에 봉화지겸이 걸릴 정도로 밤낮 없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 서서히 네티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처음엔 음반 기획자로서의 야심이 있었다거나 대단한 아이돌 콘텐츠를 내놓겠다는 구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QWER의 최종 목표는 멜론 차트 1위와 빌보드 차트 1위를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연이가 말하길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파란 딱지가 붙은 대머리 아저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시청자 수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시연이는 한국에 안 살다 보니 김기란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죠. 시청자들이 운동 유튜버라고 이야기해주자 이 사람이 나한테 살 빼는 컨텐츠를 진행하자고 말할 것 같아서 보자마자 운동 싫어한다고 철벽을 쳤었다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게 보컬 영입자 아니었다고 하죠.